탑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잉페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요즘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시면 네. 가벼운 사랑이 장난 난무하는 네. 시대에 그 사랑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진지한 사랑 그런 남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맞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다들 아시겠지만 알죠.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정말 애절한 가사 멋진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네. 새롭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로 이제 시즌2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새롭게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미드도 시즌2가 더 재밌으니까. 네. 인피니트 새로운 도약?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주인공을 제가 한번 맡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저희 뮤직비디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사랑을 갈구하면서 우현 씨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우현 씨와 그 여자 주인공이 손을 이렇게 뻗잖아요. 하지만 닿지 않죠. 그 사랑. 사랑 속에서 딱 손을 뻗었을 때 잠시 제가 뮤직비디오 곡들이 빠져있어요. 저는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장 한 번만 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굳이 거기 잡혔다고. 우현 씨가 길론이 안 좋으신가 봐. 팔이 짧아가지고. 팔만 길었어요. 길론도 안 좋고. 팔도 짧았어가지고.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죠. 맞아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끝만 봤으면 줄리엣을 잡을 아마 성현 씨였으면 잡았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팔이 길어가지고요. 뻗으면 다요. 맞아요. 저를 아마 안 시켰던 이유.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아스트로미오의 안경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드릴게요. 보여주시고 뭐 사실 뭐 100번 설명드린 것보다 드린 게 나니까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너밖에 안 보인다 봐주세요. 둘 넷 너밖에 안 보인다. 이런 안무인데요. 여운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삿대질이란 걸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안무에 저희가 넣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팬분들이 낯 찍어도 아니 왜 삿대질을 봤는데 기분이 좋지? 이런 의문이 드는 안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피니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의문 댄스라고? 네. 삿대질 봤는데 기분이 좋지? 정말 플라이 투더 스카이 선배님들의 광팬이에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자 투표도 플라이 투더 스카이 형님들에게 했습니다. 저희한테 안 하고 네. 정말 웃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아니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사실 정신 나간 친구 아닙니까? 짧게 한번 불러주세요. 아까도 했잖아. 딱 부르고 이제 그만 불러. 맨날 부르잖아. 자, 하나 둘 셋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습장에서 GOD 선배님, 플라이 투더 스카이 선배님, 희성 선배님 세 팀 선배님들의 곡들을 가장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뭐 보여주죠? 맞은 기억 보여주죠? 하나는 부끄럽게 두 개도 아니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 이런 거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예, 예. 오늘의 영광이 1위는 네 인피니트 축하합니다.
아이고. 자. 너무나 쟁쟁하신 네, 저희 선배님들과 또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오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 영광이었는데 거기다가 1위까지 해가지고 기쁨이 두 배였죠. 굉장히 좋았죠.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데스티니도 생각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미래 살린 시각자 그리고 옆에 자꾸 스토설걸 뭐 60초 뭐 별의별게 다 나오는데 정말 다 개인적으로 명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희 인피니트 곡은 뭐 어떤 곡 어떤 거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다 한 번씩 들어보면 정말 다 매력 있는 곡이고 정말 푹 빠지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팬분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월드 투어 하면서 에피소드로 하면 제가 이제 멤버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정말 놀러 갔던 것처럼 되게 재밌게 네 월드 투어를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1개국 언어를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정말 아니요. 하나씩만 해보죠. 하나씩만 해보죠. 하나씩만 해보죠. 여기서부터 하나. 여기서부터 하자. 여기서부터 하자. 여기서부터 하자. 오케이, 여기서부터 한 번. 그렇게 해봐. 네. 안녕하세요. 한국. 봉주. 니하오. 니하오. 자, 중국. 이제 봉주. 사리캅. 좋아다. 아바카발. 오. 슬라만 말람? 아, 슬라만 말람. 미나산 곤니치와. 했습니다. 아시테루요. 진짜 한 번씩만 더 들어보자. 정말 얼굴이 좀 난감해지게. 우현씨가 의외로 우현씨가 되게 발라드 보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락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진짜 락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따위 소나기 이따위 소나기 이따위 소나기 그 작곡가님이 저한테 락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락 소나기 난 이 부분을 락처럼 질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위 소나기 이렇게 했더니 어우야 극찬을 하셔서 목이 전 쉬는 줄 알았어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누군지 궁금합니다. 꼭 뽑아주세요. 꼭. 저 인피니트 라이벌은 네. 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예. 대단하신 분이죠. 인피니트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희는 저희를 뛰어넘지 않으면은 또한 그리고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라 나 자신을 알라. 제 자신 바로 나 자신 한계가 없잖아요. 항상 네.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저희 한계를 저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피니트
네, 앞으로 저희 인피니트 정규 앨범 시즌2 앨범도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저희가 콘서트 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인피니트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인피니트의 정규 2집 라스트롬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